태영 자구한 모두 이행 오늘 태영 건설에 890억 원 납입. 댓글 반응. 사주가 100장이네. 윤리 제로. 이래서 부자망해도 3대 간다는 건가? 검찰 정권인데도 건설사는 눈 하나 깜빼 안 하네. 방송사를 갖고 있어서 덤비는 건가? 태영이 거네 비디오 가지고 있다던데 안 살려주면 그거 터뜨린다고 하던데. 태영그룹 해체가 답이다. 오너가 아주 더러운 기업입니다. 세금 쓰기 전에 오너 재산 몰수가 먼저 아니냐. 남는 장사군요. 1천억 가까이 희생을 위한 노력하는 모습 보이면 국민혈세 수조원 받고 먹튀하는 것인데 어처구니 없다. 결국 직원들과 협력사의 피해는 눈덩이라는 현실. 오너이가 개인의 이득을 위해 직원, 하청업체 희생을 감수하네요. 윤총이 압박해서 해체돼도 알짜 SBS는 남으니 오너이가는 꾸준히 잘 살겠죠. 이런 양심없는 기업 차리자고 정부가 세금을 건드린다면 국민들이 참지 않을 것이다. 총선 신경쓰다. 역대급 최악의 무능한 정부로 낙인될 것을 우려하고 정부는 더 큰 산을 내. 돈 잘 벌 땐 건설사 지들 돈. 부실 자금난이면 세금으로 땜빵. 이런 사업이면 누가 못하냐. 건설사만 특혜주는 일 그만해라. 능력 없음 도태돼야지. 자국민 등에 빨대 꼽는 짓 그만. 태영의 세금 단 1푼이라도 지원하는 날에는 국민들이 이 정권 무너뜨리고 만다. 그냥 무도 처리하라. 방송국 SBS 갖고 있어서 태영 오너들 배지라네. 세금 지원 말고 오너 사재 출금과 SBS 매각해야든지 아니면 그냥 무도 처리하라.